Way 21. Ask yourself, is this deja vu? 방법 21에서는요. Ask yourself.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Is this deja vu? 이것이 deja vu인가? 라고요. 여러분, deja vu는 들어보셨죠? 즉,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어떤 현상, 어떤 그림, 어떤 상황이 마치 예전에 한번 내가 겪은 듯한, 한번 경험한 듯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deja vu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작가는 그 단어를 패러디해서 deja vu로 한 것 같아요. 즉, 분리, 즉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지금 내가 왕따를 당했는데 이것이 예전에도 한번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 듯한 뭐 그 굉장히 그 낯익은 그 풍경 뭐 그런 뜻에서 deja vu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요점은 Way 21에서의 요점은요. 사람의 인성, 캐릭터는 변하지 않는다. 또는 어떤 사람은 변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변하기 어렵다라는 게 요점이에요. 그거를 그 문장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t's hard for people to change their character. It's hard for people to change their character.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의 예를 설명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alligator하고 alligator 악어 alligator하고 scorpion 그 외에 그 무서운 곤충 있죠. 쏘는 곤충 그 얘기인데요. scorpion이 alligator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저 강 건너까지 데려다 주오. 그랬더니 alligator가 안 돼. 너는 맨날 쏘잖아. 그래서 난 쏘여서 난 죽기 싫어 했더니 스콜피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나를 이렇게 가는 건너까지 건너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왜 쏘겠어. 그러니 제발 나를 데려다 주오. 그랬더니 엘리게이러가 뭐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콜피언을 데리고 강을 잘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강에 다다를 즈음 스콜피언이 엘리게이를 빡 써버리죠. 그래서 이제 엘리게이러는 죽게 되는데요. 이때 엘리게이러가 스콜피언에게 그러죠. 아니 안 쏜다고 약속해놓고 그리고 나 이렇게 고마운 나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랬더니 스콜피언이 하는 소리가 아 나는 태생이 이렇게 물게 돼 태생이 물게 돼 있나 쏘게 돼 있다 하면서 그 자기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어쩔 수 없이 역시 it's hard for people to change their character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는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 그 돌보니까 남편이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죠. 그 여자에게. 근데 막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네스티한 이메일도 보내고요. 그걸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여자의 로이어, 그 변호사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일 읽지 말고 그냥 프린트를 해놓고요. 왜냐하면 증거 자료로 남겨놔야 되니까요. 프린트 해놓고 이메일은 지워버려라 그렇게 해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 print and delete it. 지워라. 그리고 나서 또 전화도 아예 받지 말고요. 전화도 끊어. Hung up the phones. 전화 올 때마다 끊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독서 클럽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 얘기하죠? 왜 좀 네스티한 남자 또는 재수 없는 밥맛 없는 남자들이 막 그게 뭐 성적으로 이렇게 추행을 하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아우 뭐지 이건 조크야 아우 조크였는데 왜 이렇게 뭐 심각하게 반응해 막 이러죠. 오히려 막 자기들이 더 막 더 막 상대방을 더 게스핑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Can you explain joke to me? I don't understand. Please explain the joke.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농담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농담이 뭔지? 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민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Can you explain joke to me? Please explain the joke. I don't understan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또 요즘에 이제 다행히 선거가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인데요. 트럼프가 가끔씩 망발을 하고 막 소송을 하니 막 그러죠. 그리고 막 트럼프 서포터들이 바이든 쪽에서 거짓 선거를 했다는 등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막 흥분할 때 딱 한마디 해주는 거죠. Can you tell me the detail? I don't understand. Can you tell me the detail? 자세하게 말해 보실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을 못하죠.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문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로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이 소녀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서클을 그려놓고서 그러는 거죠. You can't come in. 그러니까 여기서 you는 이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올 수 없어. You are not allowed. 너는 허용 안 됐어.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 You are not allowed. 허용이 안 됐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즉 자기를 방어해 준 자기를 보호하는 벽인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막 울고 불고 뭐 나를 학대했니 뭐 했니가 아니라 이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이렇게 방어막을 쳐놓고 너는 나 분리시켰으니까 넌 여기 들어오지 마. 너는 허용이 안 됐어.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only you can only come up there. 니는 저기서만 머물러. 이쪽으로 오지 마.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막 억울하고 화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막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그 저기 뭐지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Take back responsibility for your own emotions. Take back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for your own emotions. 그러니까 너의 감정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라. Don't let them make you mad. Don't let them. 그들에게 뭐 하게 해주지 마세요. You mad. 네가 화나게 하는 거를 그들의 손에 맡기지 말란 얘기예요. 또는 Don't let them make you sad. 그들이 너를 슬프게 하게 냅두지 마라. Don't let them make you depressed. 그들이 너를 우울하게 하는 걸 하게 하지 말라. 즉, 너의 감정을, 자기의 감정을 책임지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분리잖아요. 분리들이 뭐 사과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분리들에게 분리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분통 터져 죽겠으면은 그 분리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리에게 힘을 줘선 안 돼요. 즉 우리가 힘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We have a better power without them.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 없이 그들 없이 더욱더 더 좋은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함으로써 내가 더 보다 나은 힘을 가지는 거예요. We have a better power without them. 그러니까 절대로 그 상대방 저 분리에게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웨이 22에서 만나요. 안녕.